공치는 명훈이. 특히 공치는 명훈이 22년도에도 협찬을 원한다면 나를 꺾어야 될 것이야. 아. 이제 5번 홀에 왔습니다. 5번 홀에 왔고 지금 본부장님과 파트장님은 조금 업무로 좀 바쁘신 게 있어가지고 자 업무 끝내고 오신 네 파트장님 본부장님 아직 바쁘십니다. 지금 뭘 이렇게 뭐 설명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 현재 4홀까지 저희가 투업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매치다 보니까 언제든 반전이 있을 것 같아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 5번 홀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도 역시 엘리벨로와 네 버디 클론 GV1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이 앨리스. 자 그린 중앙까지 292m 오르막 살짝 있고요. 네 짧긴 하지만 공략을 잘 해야 되는 5번 홀입니다. 네. 자, 이 장신에서 나오는 장타 한번 보여줘. 키가 180이에요. 아이고 샷. 아이. 중요한 업무를 마치고 방금 돌아오신 자 여러분 귀가 약하신 분들은 귀를 살짝 막아주시고요. 네. 신종 구찌. 아니 구찌가 아니라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서. 샤. 아 역시. 거기 뭐 사운드 장치가 있나요? 아, 이 안에 질소가 들어있어 질소. 질소. 아 진짜요? 네 질소를 넣어가지고 근데 공인체입니다. 아 공인. 아 진짜요? 공인체인데, 진짜 질소를 넣어요? 네 질소를 넣어서. 아 진짜 농담이 아니었어요? 네 반발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킨 거고요. 공인체인데. 예 네, 저기서 진짜? 질소를 넣고 초박형으로 만들면은 비공인 되는 거죠. 예. 네, 거기 20만 원 더 비싸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네. 공인체를. 오 진짜 질소가 들어가 있구나. 네네네네 공인체요. 저기서 비공인 하면 페이스 얇게 들어가잖아요. 네. 아 소리가 뭔가 신기하면서도 아주 맑고. 뭐라 그럴까? 예.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어쩐지 아까 첫 홀이 예빈이보다 많이 나왔다. 저런 비밀이. 아, 근데 공인체입니다. 예, 공인체. 네. 네. 누가 하면 막, 너 비공인체 왜 두고냐고 막 저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와, 이 핀을 오늘 뭐. 극단적으로 꽂으라고 뭐 어떻게 오늘 뭐 PG 뭐 KPG 뭐 대회 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린을 되게 아끼시는 3단 그린 위에 있는 거죠? 네. 네. 3단 위에 있다고요? 네. 이런 데는 핀이 완전 극단적으로 좌측에 꽂혀 있잖아. 근데 보통 저 우측으로 친단 말이야. 난 저렇게 안 쳐. 난 핀 보고 쳐. 아주 멋있지. 와. 와, 다이렉트 쳤네요 진짜. 아, 뒤로 올 만한데 안 내려오네. 오, 와, 야. 이거 핀 방향. 오, 잘 쳤다. 와, 야, 핀 방향. 다이렉트다. 와. 오.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제 고수팀 이제 동천 DC 이제 요 팀을 이기려면 네. 초반에 이겨놔야 돼. 왜냐면 초반에는 긴장감 몸이, 때문에 잘 못 치시거든. 몸이 안 풀리시니까. 네. 우리 작전이 그거였었는데요. 초반에 메토를 이겨놓자. 그렇죠. 편하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아 서로 이제 네. 아 네. 빨리 떠나야 된다. 초반에 이겨놓으면 이 따라가는 팀 입장에서는 그쵸. 좀 부담스럽거든. 아 근데 본부장님과 이제 파트장님이 조금 이제 아 생각보다 긴장감이 좀 있고 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신적으로 지금 큰 타격을 먹어가지고. 아이고. 여기 그린 어렵. 예 그린 어렵지. 거의 뭐 파도인데요. 네, 파도. 물결이 뭐 장난 아니야. 야. 와 나도 겨우 올라갔네. 저 웬만한 백스핀 먹을만한데. 네. 여기 앞팀 앞에 팀에서 쳤던 라이가 있어서 약간 우측인 것 같은데. 잘 쳤다. 오 아우. 자 버디를 하면 한 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코스 그린 다 꿰뚫고 있는 우리 본부장님은 힘 좋고 오 네 아 근데 아쉽다. 이게 점점 무서워지는 게 두 분이 합이 잘 맞고 있어요. 실수가 안 나와. 그럼 하면 안 돼. 아니 하면 안 돼. 아니, 우리가 투어 앞서고 있으니까. 보고 아깝습니다. 제가 도망가니요. 이거 따라잡히는 거 제가 봤을 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이제. 네. 아 따라잡히는 건 뭐 시간 문제라고는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나 하는. 오, 진 좋고. 오, 넣나? 아. 이번 파3도 네, 엘리벨르 압박 스타킹을 드립니다. 엘리벨르 압박 스타킹 칼프 슬리브 네, 이 종아리형 네, 종아리형을 이렇게 드리는데 뭐 편합니다. 종아리 종아리까지만 딱 피를 쫙쫙 짜주는 네, 칼프 슬리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어한 팀에게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니어 하셔가지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버디클론 이 버디클론 있잖아요. 여기 아주 중요한 기능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치면서 보여드릴게요. 하이 앨리스, 하이 앨리스. 128m가 나오고 내가 과연 9번 아이언으로 128m를 치는지 여기 공 있는 자리에서 꾹 누르고 있으면 비거리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반자 중에 나 250m 쳐 하시는 분 한번 찍어줘 보세요. 210m 나갈 겁니다. 제가 방금 9번 아이언으로 몇 미터를 쳤는지 딱 공 위치에서 또 누르면 비거리 몇 미터 나오는지 딱 나옵니다. 나이스 온. 아, 이 골프에는 뭐 많은 뭐 병들이 있죠. 뭐 슬라이스 병, 뭐 훅 병, 뭐 생크 병, 뭐 이렇게 많은데 아, 지금 파트장님이 앓고 계신 병은 이제 감기. 네, 감긴다고 자꾸. 아, 감기. 자꾸, 자꾸 감긴다고. 감기. 예, 감기에 걸렸습니다. 네. 저도. 네, 뭐 지병이 있으시죠? 전 독감 같습니다. 아, 아 오늘도 계속 감으셨어. 독하게 감긴다. 네. 아.
역시 말장난은 따라갈 수 부장님, 본부장님도 부장님이니까 부장님 말장난은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독감 되게 신선하다. 자, 아무래도 올라갔나요? 저요? 네. 네, 저 올라갔어요. 붙었네. 네. 아, 당연한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당연히 올라갔을 텐데. 아, 바운스가 오른쪽이었는데 그냥 흘러내려서 붙었네요. 자, 이번에도 스타킹은 엘리벨르 칼프 슬리브 압박 스타킹은 과개비인가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몇 미터 쳤는지 여기 딱 서서 딱 누르면 아 135. 9번으로 135m를 쳤습니다. 고! 고고고고고고! 오! 좌측 자신있게 한 컵. 나이스 버디. 아 나이스. 아 우리 팀 역시. 아, 사실 역시. 저는 이제 이 과개빈 프로와 합을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아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역시. 많이 성장했네. 과기빈 프로가 됐네. 네? 과기빈 프로. 그러니까 아니 그 전에는 이제 프로 지망생이었다가 그러니까 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아 눈물이 나네요. 성장. 예미가 아, 이렇게 많이. 오, 오 나이스. 오, 어디다. 저희도 연습장 다녔어야 되네요. 아 이게 네. 뭐 이렇게 업무에 바쁘셔가지고 뭐 연습장 아니요. 갈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네 저희. 제 1위 네. 골프니까 아, 저는 네, 매한 거. 아, 아 멋집니다. 멋진 거. 네. 나 이런 거 보면 또 동촌의 그린에서 그린 스피드가 우수하다는 게 또 맞습니다. 아, 진짜. 숫자라는데 계속 로딩이 로딩 보는 대로 가시더라고요. 자 이번에 뭐 오르막이긴 하지만 제가 그 본부장님의 비거리를 측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 속의 이벤트인가요? 아, 너도 너 비거리. 아 저도요? 아, 네. 이게 본인의 비거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오르막이라 좀 불리하고 내리막에서 좀 하셔야 되는데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막이라서 20m 플러스 해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이제 이렇게 200이요? 네. 200? 너 모르겠어요. 요즘 최근에 안 재봤어요. 근데 늘은 것 같긴 한데. 그래, 늘어서 몇인데? 아, 재줄게. 재준대니까.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니, 본인의 비거리를 알고 쳐야지. 네. 자. 비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비거리를 측정합니다. 자, 이제 본인의 비거리를 좀 알고 치세요, 여러분. 무서운데, 이거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와, 무서운데? 오르막이니까 조금 뭐 그거 감안해서. 네. 아, 잘못 맞았다. 아, 굿샷. 자, 저희 와서 찍어볼게요. 흔들리지 마시고, 목표는 센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괜히 세게 치다가 탑핀 나면 비거리 30. 오 여기 오. 아. 아. 아니 저 하이볼 맞았어요 지금. 오르막 앞바람에 공이 떠서 일단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근데 진짜 드라이버는 본인의 비거리를 알고 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 다음으로 사면 안 될까요? 아, 그 적당한 홀 나오면 그때 또 한번 해드릴게요. 네. 매번 잘 맞을 수가 없으니까. 네. 오, 요거.
비거리 측정 괜찮네. 진짜 신기하다. 흔들렸네. 아. 이게 구찌가 그렇죠. 뭐, 이게 방송 구찌. 아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골프를 계속 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히 자기 정보를 알고 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코스 이제 전장을 보고 내 비거리가 얼만큼 되니까 이게 공략도 좀 잘 될 것 같은데. 벌써 본부장님 공에 도착을 했네요. 아. 유독 빨리 온 듯. 카트가 빠른가요? 동천 카트가 빠른가요? 밟으셨어. 아 근데 이번에 좀 잘 안 맞았으니까. 예. 또 앞바람도 불고. 근데 앞바람에는 진짜 장사가 없어요. 네. 앞바람인데 유독 또 높은 탄도로 치셔가지고. 비거리 196m인데 이거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B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잘못 맞았습니까? 예. 네. 일단은 뭐 제가 그 본부장님 비거리를 측정을 했지만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네, 공개는 안 하도록 하겠지만 편집 과정에서 살짝 공개가 될 수 있다는. 네네. 근데 이따가 다시 측정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좀 너무 오르막이고 여기 측정 뭐 롱기홀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피니치가 오늘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우측 아니 좌측 끝이야. 아니 심각한데? 심각한데? 에이프론에 있네. 오 나이스. 의도하신 건가요? 정탄가요? 네. 러닝 어프로치. 러닝 어프로치. 아, 이럴 줄 알았다. 아, 이게 붕 땄다. 자,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자, 오르막은 그렇게 나이가 많이 먹지 않아요. 자, 땡겼어. 아 보기 네, 여기 살짝 넣으면 승리. 오! 아이고야. 아 우리 나파. 와. 나이스 나이스. 그럼 우리가 투업이네요. 네 투업. 네 투업으로 네 이렇게. 아 하늘 잡혔습니다. 오늘 하늘도 안 잡히고 나이 노래 끝날 줄 알았는데. 자 땡겼어. 골프는 확실히 아파해야 돼. 그래 더 열심히 연습을 한단 말이지. 뭐, 하도 많이 아파서 다 없습니다. 너 손은 괜찮니? 근데 너 장갑 되게 큰 거 아니야? 이거요? 응. 이거 커 보이는데? 20? 그래? 장갑 한번 세탁을 하긴 해야겠다. 부럽죠. 열심히 연습해서. 아 이거 되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버디 클론을 가지고 있는 예빈이가 파트장님 비거리 측정 중.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눌러도 돼. 파트장님 먼저 치시니까. 꾹 누르고 꾹
노키가 비거리를 측정합니다. 네. 아. 굿샷. 굿샷. 넘어왔대. 펑크인데요? 와, 펑크다. 저 펑크는 그냥 넘어가는 펑크. 원래 티박스 내려오면 와. 네. 그럼 일단 저기 펑커 가서 비거리를 재주세요. 펑커야? 오. 저기 펑커 가서 바람이 바람 엄청 난다는 건데. 저 그냥 넘어가는 건데. 아, 이거. 확실히 여기가 이제 티박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변별력이 좀 많은 데라서 바람도 너무 많이 사실 이제 파트장님도 그렇지만 나도 이제 여기 동촌에 좀 오면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벙커 신경 나서서 왜? 늘 넘어가는 벙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근데 스윙이 편하지가 않으니까 어렵네요. 왜 편하지 않으세요? 아 있어 가끔. 그래도 아, 그래도 우리는 아마추어잖아. 이게 뭔가 불편할 때가 있어. 이제 딱 늘 쓰던 대로 섰는데 뭔가 불편한 느낌. 아 시야적으로. 아 시야적으로 아니 몸이. 몸이 세팅이 안 된 느낌. 아, 몸이야. 그렇죠. 막 피곤한데 잠자고 싶은데 잠은 안 오는. 아 맞아 맞아. 새벽에 일어나. 네 그럼. 근데 저번에 저희 동촌 여신님하고 칠 때는 그냥 양껏 쳐도 잘 갔거든요. 안 가네요 이제. 그러니까 아 팀을 아니, 본부장님이랑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부장님. 백트에서 치니까 들어가네. 아 거기 꾹 눌러드리고 와. 아 저기도 벙커 빠졌댔구나. 아 똑같네 조건은. 사이좋게 몇 미터인가요? 202미터. 202미터. 아니야 괜찮아요 저. 229m 나왔습니다. 이 앞바람에 아 벙커에 들어갔지만 229m. 그러면 뭐 바람 없고 그러면 250m 정도 치는 걸로 일단 한번 더 측정을 해볼게요. 저는 그린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럼 어디 갔지 왔나? 아. 자, 파트장님의 세상 무너지는 소리. 아. 카메라가 있으면 좀 욕심이 나요. 아. 멋진 모습. 그러다 망한 적이. 자. 오. 와, 와, 아, 자, 그럴 수 있지. 어이, 나이스 아웃. 야, 어떻게 고구마로 그렇게 잘 할 수 있지? 아, 유틸리티를 그냥 벙커에서 굿샷. 화이팅, 잘했어. 여기도 지금 어차피 3온. 네. 저도 봐봐. 같은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본부장님 유틸로 네. 통 맞췄어. 저도 유틸로 통 맞췄어. 자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 진짜. 이게 거리는 갈 것 같은데 아, 턱을 생각 안 하고. 턱이 높네. 시도할 만했죠. 아무튼 네. 하이 앨리스.
아 좋다. 아, 샤, 나이스. 오, 더 엄청 붙으셨어요. 오. 아, 그렇게 많이 안 봐도 되겠다. 본부장님 어프로치를 이제. 이상한 어프로치를 뭐? 와, 어떻게 이렇게 잘 치지? 와, 와 나이스. 네, 살아 있습니다. 몇 도로 치신 거예요? 51도인데요. 51도인데 왜 1도만 떠요? 세워서 이렇게 밀어 치는 러닝 어프로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네, 51도로 정확히 계속 오 그렇게 치시네. 네, 실력입니다. 자, 예빈이가 넣으면 우리 팀은 이제 8호, 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잘한다. 실수가 없다. 실수가 없어. 나이스. 나이스 파. 아, 실수 좀 하고 그래. 아저씨들 지금 기대하고. 아, 그래도 못 칠 순 없잖아. 아, 역시. 아, 역시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게 또 못. 네. 아, 제가 못 넣기도 그렇고 어쩔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까는데 포토까지 까면 어떡해.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저는 여기 홀 이 8번 홀 다시 봤어요. 뒤에서 치니까 확실히 다르네. 네, 그냥 이제 그 파트장님 들어간 벙커나 내가 집어넣은 벙커는 아예 신경도 안 썼었어요. 네. 왜냐면 치면 늘 도로 쪽까지 맞거든. 지금 바람도 많이 불어서. 그래서 뒤에다 좀 빼놓고 막 그래가지고 또 아 이제 파파이브 이제 마지막 홀에 왔습니다. 자, 비거리 측정이 필요하신 분. 네. 원하시지 자, 않으실 거예요. 현재 우리 자 본부장님 현재 비거리 156m 기록하고 계시고. 네 우리. 네, 파트장님, 네, 202m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빈이도 180 몇 미터? 동 9번에서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 9번. 아, 여기도 오르막길에서 비거리 측정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보호 차원에서. 네, 선수 보호 차원. 이따가 뭐 괜찮은 내리막 나오면 그때 한번 네, 본부장님. 네, 156 과감히 지어 드리고 바람 진짜 심하다. 어떤 동영상 오셨나요? 그 프로님 동영상. 아, 그렇죠. 아, 공 막 순간 이겼다 했거든. 답이 없죠, 동영상. 아, 스윙은 좋으신데 근데 오늘 보니까 너무 잘 치시네. 예빈이는 이제 그 점점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급성장. 아, 죄송합니다. 고맙다. 아, 나 저기서 한번 쳐보고 싶었거든. 아, 고마워.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 감기 걸렸어? 쟁반에다가 총 쏘는 것 같아. 자, 이번에는 이제 예빈이가 이제 비거리를 좀 내보려고. 그 라인 노란색 라인 보이시죠? 네, 저기 공 네.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뒤로 떨어지면 해쳐둡니다. 그래서 수영 잘합니다. 자, 주머니에 핸드폰 없지? 혹시 빠질 거 생각했어. 벙커는 안 빠졌어요? 벙커는 안 빠졌어요.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득. 어딨지? 여기 있네. 와. 아 이거. 공이 빠진 겁니다. 와. 여기서 최악의 상황은 천대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고. 아이고 다리. 아 예빈이 때문에 몇 명이 여기 내려온 거야. 왜 네, 괜찮아 공주서 써. 아 다리. 하지만 아프지 않지. 난 엘리벨로 압박 스타킹이 있으니까. 이번에 무드 치셨어요? 유틸리티 쳤습니다. 유틸리티. 유틸 보통 몇 미터 보고 치세요? 210. 한번 찍어볼게요. 툭 쳤어요. 아, 툭 쳤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원투. 아, 아무래도 선수 보호 차원에서 제가 원하면 아, 예빈이 몰래 예빈이 몇 미터 쳤는지 봐야겠다지. 샷. 와 왼쪽이다. 비거리를 되게 궁금해요. 아, 비거리를. 네. 왜냐면 본인과 비교하기 위해서. 아. 근데 이 방송 나오고 나면 그 본부장님 드라이버 뭐냐고 문의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아. 예. 저희 제가 다른 골프장 갔는데 이게 이 소리 들리면 본부장님인지 알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파는 데는 한정적으로 있어 가지고요. 어. 5m 이내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 넘어갔어. 바람 많이 부었네. 스팅어 샷. 와, 스팅어 샷. 그러니까요. 어이, 와, 오르막에서 스팅어 샷을. 자, 우린 네 번째 샷이에요. 나이스 샷. 자비 없는 샷. 네. 아, 저희 네 번째 샷이래서. 네 번째 샷. 네. 우리 동촌 팀은 세 번째 샷이었고. 어, 세 번째 스팅어 샷. 네. 스팅어 어프로치. 네, 그 정도. 오케이, 나이스 파. 자, 못 넣으면 저희가 한 홀을 내줍니다. 아, 과감했어. 아, 네, 저희가 이번 홀은 졌습니다. 졌고 투 업으로. 네, 네. 나인홀을 마무리했습니다. 타라. 오. 고,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동천 팀과 우리 곽예빈과 공치는 명훈이가 한 팀을 이루어서 네 이게 퍼스 매치 나인홀을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좀 초반에 긴장한 탓에 이제 3월 만에 이제 투 업을 저희한테 줬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아 마지막 후반전 한번 기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버디 클론으로 우리 156m 드라이버 거리 156m의
구력을 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잘 맞을 것 같을 때 한번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네. 네, 우리 파트장님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비거리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벨루 스타킹을 신고 후반으로 들어가! 들어가. 네. 들어가.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혈액순환에 정말 도움이 되는 네, 엘리벨루 압박 스타킹. 이 엘리벨루 압박 스타킹을 어떻게 어디서 사는지 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구매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엘리벨루 이렇게 딱 치시고 자 엔터 누르시면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엘리벨루 프리미엄 압박 스타킹 전문 브랜드 이걸 눌러주시면 네, 아 여기 모델을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Join Us라고 돼 있죠. 여기 신규 가입을 하시면 3,000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입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가입하실 때 여기 보시면 아이디 쓰고 뭐 비밀번호 쓰고 뭐 비밀번호 확인하고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복잡하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로 이제 바로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동의하고 자 약관을 잘 읽어보시면 네, 잘 모릅니다. 그냥 동의하세요. 동의하고 가입. 네, 가입이 됐습니다. 회원 가입이 됐고 자 이걸로 일단 로그인 자 네이버 로그인 자 됐습니다. 자 로그인이 됐고 칼프 슬리브에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여기 바지 터져 있는 여자 있죠? 종아리형 압박 스타킹입니다. 저는 블랙을 선택을 했고 압력을 20에서 30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예, 사이즈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위에 설명 이렇게 읽으시고 아 구매해야지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구매를 눌러주시면 자 적립금 아까 회원 가입하면 3,000원을 입력을 딱 하시면 네. 아, 배송비가 2,500원이니까 네, 배송비 정도는 빼주는 네, 그런 회원 가입 혜택이 있습니다. 결제에 뭘로 할 건지 딱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으니까 꼭 구매하셔가지고 한 번씩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받는 사람 이름을 공치는 명운이로 해주시면 바로 업체에서 알아보시고 어이 공치는 명운이가 주문을 하면서 바로 만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넣어서 드립니다. 굉장하죠? 회원가입 3,000원에 만원짜리 상품권까지 꼭 공치는 명운이 입력을 해주시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